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매매가액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다. 자식이 취득하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절세 비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 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현금으로 줘서 새로 사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아파트를 상속으로 주는 게 낫느냐 아니면 증여로 주는 게 낫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낫다. 가령 반포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그때 5억일 때 주는 게 낫지 20억이 넘었을 때 주는 게 낫겠느냐. 어차피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요즘은 공시지가를 자꾸 높여가지고 가세표준 높이고 세율도 높이게끔 하고 보유세도 높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표준이 낮을 때 주는 게 세부담이 적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2019년 통계를 보면은요. 증여세 신고 재산이 2016년에 비해서 무려 28.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30억 이상 증여는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아파트에 만일 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부담부 증여인데요. 이거는 간략하게 말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액만큼 아버지가 양도한 것이 돼가지고 양도세 내야 되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한 금액이 돼서 금액이 되어가지고 자식이 증여세 낸다. 그러니까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다만 그 납부 주체는 틀리다. 그리고 그러면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간단하게 산정해보면 일단 전세를 끼고 산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전세금을 1억 8천으로 가정하는데 이게 일단 자식들이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건 전제로 해서 그러면 산정해보면은 증여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천만 원 이상 증여 재산이 있으면 가산해야 하는데 여기선 증여 재산 가산액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일시에 주는 경우 증여세를 한번 산정을 해 보면요. 일단 성년과 미성년자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틀립니다. 성년은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은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은요. 그러면 성년은 1억 9천만 원이 되고 미성년은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1억 이하는 10%, 1억부터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여기는 2억이 넘어가니까 20% 세율이 적용돼가지고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 빼주면은 선출세액은 성인자는 2,800만 원, 미성년자는 3,4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일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손자, 손녀가 증여받으면 위 증여세액의 30%가 할증이 되고요.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고액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40% 할증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절세비법은 자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기한 내에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액의 7%를 공제해 줍니다. 이것도 2017년 이전에는 10%에서 7%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자의 경우에는 196만 원을 미성년자의 경우는 238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성년자식은 2640만 원 미성년자식은 3162만 원이 납부할 증여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증여세를 자식이 부담할 능력이 되면은 그대로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증여세까지 같이 부담 증여하는 걸로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납부할 증여세액으로 납부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억 8천만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이거를 과연 자식이 부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식이 평소 어떻게
저축을 해왔느냐, 용돈을 타서 그거를 적금을 해왔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적금을 부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다 해줘야죠. 증여를. 그런데 그게 부담할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자식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보고 또 평소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가 이렇게 용돈을 한 달에 2, 30만 원씩 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축적이 돼가지고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과세해버린 거를 제가 서울청 법무과장 시절에 그거는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의신청해서 과세 처분을 취소시켜 준 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